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찬송으로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참 힘든 일이 많이 겹쳐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그 생각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아주 낯선 분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당신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단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었지만 한번 말을 해보라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김 선교사에게 가서 말하라 하시더랍니다. 제발 좀 힘들다는 말 좀 하지 마라. 내가 더 힘들다. 그렇게 말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정말 한순간 멍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더랍니다. 이 정도도 힘들면 넌 어떻게 나와 함께 계속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힘들다 하지 마라. 죽겠다고 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짐승이 자기 사람들, 자기 세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쪽 손목에 666이라는 표를 심어주고 그 사람들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그런 무서운 핍박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보게 하십니다. 14만 4천의 무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의 이마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성도들과 교회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하늘에서 펼쳐지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번갈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절대로 땅에서 되어지는 일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14만 4천 명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뇌성이 치는 것 같이 강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보니까 노래였다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단순히 14만 4천 명 그 숫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제대로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신천지 이단에 휘둘리게 됩니다. 14만 4천 명을 어떤 사람이었나? 여인으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된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온전히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 명 성도를 말합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14만 4천 명의 무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으로 증거가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 고백뿐만 아니고 삶을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추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처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배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지나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음행으로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게 했던 큰 도시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다. 그렇게 외치고 지나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마귀의 표를 받은 사람,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외침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 심판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구름 위에 좌정하시고 나타나시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시고 날선 낫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천사가 또 날선 낫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낫으로 휘두르시니까 알곡들이 다 추수가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낫을 휘두를 때는 포도들이 다 추수가 되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다 저장이 되고 그리고 그 포도주 틀을 밟으니까 거기서 엄청난 피가 흘러나오고 온 땅에 피가 다 덮어버렸습니다. 1600스타디온이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모든 땅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 두 추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곡 성도를 거두는 추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거두십니다. 알곡 성도를. 또 하나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내 던짐을 받는 무서운 심판의 추수가 있습니다. 이 알곡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순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내 던져지는 이 포도 같은 사람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귀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무섭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곡이냐 또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알곡 신자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자 사이에는 중간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지금 알곡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안타깝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고난이 두려워서 마귀의 표를 받고 그리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그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가 당하는 무서운 심판,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야, 예수 믿기 힘드네. 예수 믿다가 보니까 이런 저런 어려움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고난이 무서워서 피했다가는 말할 수 없는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세상에 죽는 게 왜 복입니까? 주 안에서 죽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죽임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도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고난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난을 감당했기 때문에 받을 상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받을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순교하는 복을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실제로 순교할 자는 극히 적은 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순교의 믿음은 한 가지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는 주 안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믿음이 약한 자는 다 도망가고 숨어버립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유혹이 올 때 그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만 주 안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심약한 성도는 주 안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말을 하면은 왕따 당할까 봐, 따돌림 당할까 봐, 비난을 당할까 봐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그런 나약한 믿음으로는 절대로 주 안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 열두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열 사람은 그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믿음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자고 외쳤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정말 14만 4천 명의 무리 속에 들어갈 그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속에도 똑같은 노래가 있어야 분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 교수였,
교수인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쓰신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 내가 배운 것들이라는 책에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유명한 교수요, 또 설교자입니다. 자기가 많은 강의를 했고 설교를 했고 세미나를 인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인도했던 세미나 때, 설교 때 자기가 증거했던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진리들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동안에 내가 설교하고 강의했던 내용들은 복음의 가사였을 뿐이지 복음의 진정한 노래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노래에는 가사와 곡조가 있습니다. 가사만 가지고는 노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기는 그 복음의 가사,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만 전했고 강조했지 그 복음의 곡조를 들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곡조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그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나 소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다시 내가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게 된다면 나는 이제 이 복음의 가사만 가르치지 않고 나는 그 복음의 노래를 가르치고 싶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주라는 사실,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의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부르면 황홀하고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노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종교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목회하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의 심령은 아무리 교회가 성장해도 제 마음의 심령은 충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내 영혼은 피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제가 군목 체질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군목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단장 표창까지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언제 제대하나, 언제 제대하나 그 생각만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성실히 해야 된다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성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뿐입니다. 그것이 제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종교적인 영으로 하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교회에 열심히 있는 성도가 교회 시험도 그들이 다 일으키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종교적인 영과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차이가 노래입니다. 그의 삶 속에 복음이라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의 성도들이 부르는 그들만 부를 수 있는 그 노래가 그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찬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주님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4만 4천의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서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14만 4천의 무리들은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찬양의 핵심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일 때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는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는 찬양할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특징은 고난 중에 불러지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매를 맞고 감옥, 지하 감옥에 내던져졌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얼마나 아팠고 힘들었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지하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내던져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귀의 진은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천사들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부르는 찬양, 고난 중에 들려지는 이 노래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만 허락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면 고난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요 짧은 기간 동안에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고난 중에 드릴 노래의 기회를 얻었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런 어려움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된 나 자신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간에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 뒤에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참 기뻐했는데 병원에 가서 태아 검사를 했더니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사산할 수도 있고 태어나도 금방 죽게 된다고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온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출산하자고 그렇게 뜻을 모아서 매일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아기를 받아든 이 선교사님의 아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아이를 받아들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새로운 심장을 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태어나자 한 시간 만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던 그 아들이, 그 아이가 숨을 거두자 그만 낙심하고 말할 수 없는 비통한 슬픔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고 그 선교사님이 그 아들과 내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살을 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시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는 그것은 누구도 단정할 수가 없는 일이라. 그 말을 들은 그 선교사의 아들이 마음의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장례를 치르면서 노래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14만 4천의 성도의 노래,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 그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14만 4천의 성도구나.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한밤중에 찬송을 드렸을 때 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진정으로 노래하는 성도가 두 사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영적인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힘들다, 죽겠다, 우리 그런 말 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노래를 부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시다. 주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삶은 쉬운 것이다. 처음에는 아멘 하기가 어렵더라. 제가 알고 있는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데 왜 주님은 삶은 쉬운 것이라고 하시나? 그런데 묵상하는 중에 아, 주님이 옳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14만 4천의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 어디든지 따라간, 거기에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주께서 하라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주님이 멈추시면 어디서든지 멈춥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근심도 갈등도 고민도 다 없습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노래하며 사는 성도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시련 중에도 14만 4천의 성도의 그 찬송을 부르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